아나운서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다시 돌아온 반도체 4대 공정입니다. 네네. 아, 제가 한 작년쯤에였나요? 네네. 이 4대 공정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머리가 하얘지고 네. 뭐 나는 어디 그렇죠? 네. 어디에 지서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 것인가 막 굉장히 정신이 혼미했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 좀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그 이후에 투자가 조금 맞아요. 이제 기사가 조금 읽히고 그렇죠. 눈에 조금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공부 좋아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맞아요. 위해서 우리 준비를 했습니다. 네, 공부를 네, 다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딥하게 들어가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이 증차 공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 네네. 그 이후에 관련 기업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증착이 방막을 입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얇은 막이라고 하는 거 이게 대체 네네. 어떤 건지 또 어느 네네. 정도의 얇기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보통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어떤 두께 이 증착을 마이크로미터 네. 방막이로 갑니다. 근데 사실은 네. 요즘에는 훨씬 더 얇아요. 더 얇아요? 네. 이 훨씬 더 얇고요. 네. 1마이크로미터가 한 1000나노 됩니다. 1000나노. 네, 1000나노미터 정도 되는데요. 네. 요즘에는 정말 진짜 한 1, 2나노미터 수준의 어떤 두께 이 정도. 심지어는 요즘에는 옹스트롬까지 이제 단위가 얇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얇아지고 있는 겁니다. 방막 자체가. 아, 그러면은 네. 이 증착 방막 기술이 좋아진다는 거는 그 얇기가 네네. 더 얇아진다는? 그렇죠. 얇아지고 그리고 균일하게. 균일해지고. 네, 균일해져야 되는 거죠. 네. 여기는 두껍게 되고 여기는 얇게 되고 그러면 성능이 안 나오는 거죠. 아. 그럼 증착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원래 이제 반도체가 처음에 상용화 됐을 때는 네. 습식으로 증착을 입혔겠죠. 이제 지금 PCB 하는 것처럼 네. 위에 뭐 도금을 하든지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드라이 그 증착 쪽으로 오면서 PVD라는 방식으로 이제 증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PVD. 네. PVD라는 거는 우리 지금 이를 보면 터치 스크린 쪽 있잖아요. 네. 터치 스크린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투명한 이 센서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렇게 딱 하면 여기 전기를 감지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건데요. 이 진공 체인버에 넣고 어떤 금속 덩어리가 있어요. 타깃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를 에너지를 빵 때리면요. 얘가 플라즈마 상태로 이렇게 탁 위에 이렇게 먼지처럼 있는데요. 이거를 표면에다가 물리적으로 박아 넣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막을 입히는 건데 지금은 이 방식은 거의 반도체는 별로 안 써요. 거의 안 쓸 수 있고. 지금은 디스플레이 쪽 이제 터치 스크린이나 이런 쪽에만 PVD를 쓰고 있고 지금은 어떤 게 CVD라는 방식을 CVD. 쓰고 있습니다. 화학 기상 증착 방식이고요. 이 진공 체인버에 있는 건 똑같은데 네. 아까는 금속 덩어리에다가 에너지를 줘서 플라즈마를 만들었잖아요. 네. 이 CVD라는 거는 여러 가지 가스들을 넣어서 혼합을 반응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반응을 시키면 이게 침전되겠죠. 그래서 방막을 입히는 게 CVD라는 방식입니다. 아, 그럼 P는 네. 물리적, C는 네. 화학적 맞습니다. 피지컬 맞습니다. 케미컬 맞나요? 네네 맞아요. 똑똑해. 똑똑하다. 네, 그 다음에 또 이 CVD가 여러 가지로 나뉘지 맞습니다. 않나요? 맞습니다. 네네. 네. CVD란 증착 자체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요. 기압이 높고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막질의 성질은 좋아지는데 네. 대신에 다른 회로에 데미지를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압 상태를 아주 낮은 기압 상태로 해서 이제 방막을 입히는 기술이 중요해졌고 네. 그게 LPCVD라는 겁니다. 네. 네, 로우 프레셔죠. 네. 그래서 LPCVD라는 거는 이제 유진테크 같은 회사들이 주로 예, 많이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기압은 낮췄는데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제 금속 같은 것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회로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거를 저온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서 저온이라는 거는 400도예요. 별로 저온은 아니죠. 사람이 하면 딱 화상 입으니까. 그런데 보통은 뭐 800도, 900도씩 되니까 네. 이걸 400도로 낮추는 것만 해도 굉장히 저온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온으로 이제 CVD를 할 수 있는 게 PECVD입니다. PE. 그래서 네, PECVD는 온도는 낮아서 특성은 이렇게 잘 할 수 있지만 이게 균질하게 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딱 균질하게 돼요. 그런데 온도를 낮추면 균질하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임시 막질을 많이 씁니다. 임시에 네, 임시적으로 쓰고 이제 깎아내는 거. 그게 보통 이제 포토레지스트 같은 그죠? 아. 이제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밑에 하드 코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임시적으로 하고 나서 나중에 애싱으로 씻어내 버리잖아요. 시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PECVD를 많이 하는 회사는 이제 원익 IPS,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최근에 네. 좀 핫한 게 ALD, ALD 원자층 증착.
그러면 CVD는 분자 네. 단위로 증착하는 거죠. 네. 근데 분자보다 더 얇은 방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원자로. 그렇죠? 분자보다 작은 단위는 원자니까 그죠. 원자층으로 증착하는 게 ALD입니다. 그럼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거는 ALD인가요? 아니요. CVD가 많이 쓰이는 네. 거고 ALD는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 아 근데 이 방막이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네. 아. 그렇죠. 그러면 이 증착을 잘하는 네. 국내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네네. 또 해외 업체들도 있을 네네. 것이잖아요. 네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해외 업체는 우리 항상 나오는 회사들 있잖아요. 세계 뭐 한 3, 4등 하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 예를 들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램 리서치 그리고 뭐 도쿄 일렉트론 뭐 이런 회사들이 잘 하고요. 네. 분야별로 좀 잘하는 게 좀 다른데 PECVD 같은 경우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제일 잘하고요. 그리고 이제 램 리서치는 보통 우리 시각 업체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네. 증착을 합니다. 그래서 램 리서치하고 텔, 도쿄 일렉트론이 이제 좀 하고요. 국내에서는 오닉 IPS,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들이 PECVD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LPCVD는 이제 국내에서는 유진테크라는 회사가 잘하고요. 그리고 이제 LPCVD를 잘하는 회사는 이제 도쿄 일렉트론, 그러니까 텔이라고 하죠. TEL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증착 잘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네. 세계에서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직까지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뭐 네.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는 기술 수준이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네. 아베 소부장 사태 이후로 국산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ALD 장비 시장에서는 그래도 나름 어떤 성과를 잘 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그 방금 말씀하신 ALD 네. 원자층 증착 네네, 맞나요? 맞습니다. 이 ALD가 굉장히 뜨고 네네.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 ALD라는 증착은 네. 이 방막 자체는 굉장히 얇고 균질하게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많이 쓰면 좋겠죠. 그러니까요. 그거 그런, 하면 좋은데. 네네. 그런데 이제 반도체 공정이라는 거는 네. 또 시간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시간 아 네. 느리구나. 맞아요. 네. 원자층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네네. CVD보다 오래 걸리니까 쓸 수가 없었는데 그러면 왜 지금은 쓸 수 있냐면 예전에는 만약에 반도체 이걸 한 번을 마스킹이라 그러죠. 마스킹? 이제 증착, 뭐 식각, 노광 세정 이걸 이제 8대 공정을 한번 흘리는 걸 마스킹이라 그러잖아요. 네. 반도체 하나 만들려면 마스킹을 뭐 20번에서 30번 정도 해야 되니까 ALD 가지고 이렇게 느리게 느리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EUV라는 공정이 적용되잖아요. EUV 네. 그 극자외선을 쓰니까 네. 그럼 마스킹 수가 줄어요. 예전에는 뭐 디램 만드는데 26번 썼다 그러면 EUV를 쓰면 뭐 한 5번, 6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EUV를 쓰므로 인해서 마스킹 수가 줄기 때문에 ALD 증착 속도가 느려도 그죠? 가능하고 전체 공정 리드 타임이 5분의 1로 줄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더 늘어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은 EUV 때문에? 공정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네. EUV 공정이 적용이 되면 ALD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EUV하고 ALD는 같이 가는 거다. 같이 가는 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도체 쪽에 이 네. ALD가 쓰이는 건 알겠는데 요즘은 네. 또 OLED 공정에도 이 ALD 네. 장비가 쓰인다면서요? 그렇죠.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 폴더블 디스플레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폴더블? 폴더블. 네, 폴더블. 이거. 이 폴더블 네. 디스플레이에서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봉지 공정이 있습니다. 봉지요? 네, 봉지. 인캡슐레이션이라 그러는데요. 봉지? 네, 봉지. 그 봉다리요? 아, 그 봉지도 아니고 이게 그 인캡슐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네. 한국어로 바꾸면 이게 봉지라는 봉지라는 공정인데요. 그 OLED는 그 유기물이잖아요. 네. 유기물이 빛을 내는 유기물들인데 이 유기물이 산소나 습기에 노출이 되면 수명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완전히 밀봉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인캡슐레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아. 그런데 기존에 뭐 이렇게 평평한 공정 같은 경우는 그냥 유리 가지고 이렇게 가둬버리면 되죠. 인캡슐레이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리츠 공법을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구부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기물하고 무기물을 번갈아가면서 증착을 해주는 거예요. 번갈아서? 네. 이렇게? 증착을 이렇게 쌓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유기물이 밑에 있으면 네. 이게 유기물, 무기물, 유기물, 무기물 이런 식으로 증착을 해서 이거를 인캡슐레이션 하는데 이걸 바이텍스 공법이라고 하긴 합니다. 네. 그 카티바라는 이제 미국 회사가 이 기술을 이제 고안을 했고 이게 카티바를 삼성이 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이 삼성 쪽에 멀즈가 된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기존에는 유기물, 무기물 증착을
봉지에 썼는데 기존에 CVD 기술을 가지고 충분히 썼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CVD 대신에 ALD를 쓰냐면 네. 수명 문제 때문에요. 아. 왜냐하면 분자로 봉지를 하는 것보다는 네. 원자로 봉지를 하면 훨씬 더 촘촘하게 그죠? 산소랑 어떤 습기를 막아줄 수 있겠죠. 그럼 왜 그 갑자기 폴더블의 이런 수명이 중요해졌냐면 네. 그동안은 이렇게 스마트폰에만 썼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폴더블, 그 태블릿이 써야 되는 거예요. 태블릿으로 접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태블릿이나 노트북에도 접어야 되니까. 네, 네. 스마트폰은 보통 3년, 뭐 길어도 어차피 그죠? 금방 금방 바꾸는데 바꾸니까. 태블릿은 5년 막 이렇게 써야 되니까 수명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을 오래 쓰기 위해서 유기물을 네. 두 배로 발라주는 게 뭐 투 스택 텐덤이라고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투 스택 텐덤처럼 RGB를 두 층으로 까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봉지를 또 더 탄탄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ALD 공정을 이제 이 OLED에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ALD가 그럼 뜨게 되면 이제 네네. 앞으로도 계속 더 네네.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소재들도 많이 바뀌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고 어떤 네네. 회사들이 또 수혜를 네네. 받을까요? 네. 일단 이제 ALD 장비가 바뀌면요. 거기에 따라가는 소재들, 전구체라고 그러죠. 프리커서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하이캡이라는 소재를 많이 쓰는데요. 네. 이제 그런 쪽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DNF라는 회사, 그리고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ALD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 OLED 쪽에도 ALD가 쓰이게 되면 또 그런 회사들이 같이 수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들이 네. OLED용 ALD 장비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통해서 이제 뭐 DNF 같은 회사들이 뭐 소재를 납품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아니 주성 엔지니어링이 네. 그러면은 사실 정말 여러 가지에 굉장히 네. 많이 좀 납품을 하고 네. 또 기술력도 올라가서 그런지 주가가 굉장히 좀 잘 갔었잖아요. 그렇죠. 작년까지 쭉쭉쭉쭉 올해 초까지 가다가 그렇죠. 요즘 조금 흘러내렸더라고요. 네네. 왜 그럴까요? 일단 작년 4Q가 너무 좋았고요. 네. 작년 4분기에 500억 2인기 한 방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확 떴는데 네. 중국 쪽에서 장비를 많이 샀어요. 왜냐하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미국산 장비를 쓰기에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네. 그래서 샀는데. 주성, 네, 그렇죠. 주성 ALD 장비를 많이 사간 거예요. 네. 중국 업체들이. 그런데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막 가격을 잘 쳐줘야지 주겠죠. 옛날처럼 막 후려치고 이러면 안 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지금은 셀러스 마켓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익이 잘 나왔고 이제 1분기도 사실 꽤 괜찮게 나왔어요. 이익이. 그런데 이제 분기당 500억씩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네. 이제 막 한 300억 나오니까 기대 못 미치는 거죠. 기대 못 미쳤구나. 네. 그렇죠. 그래도 충분히 네. 회사가 충분히 네, 괜찮은 네, 회사다. 괜찮은 회사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증착 관련해서 증착 4대 기업 있잖아요. 네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국내에는 이제 원익 IPS 제일 큰 회사고요. 그리고 테스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네. 사실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떤 게 제일 네. 좋아 보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총알이 네네. 있다. 네네. 자, 어디다가 쓰실 거예요? 아, 네. 네. 일단 그러면 이 회사들마다 어떻게 조금씩 다른지 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삼성 의존도가 높은데 품목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면 뭐 파운드리에 들어가는 증착 장비도 있을 거고 디램에 들어가는 증착 장비도 있을 거고 낸드 플래시에 들어가는 증착 장비도 있겠죠. 네.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최근에 삼성 쪽 투자 흐름이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부진해서. 그러니까 원익 IPS 주가가 못 가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반등했던 것도 삼성전자가 P3 투자를 한다고 해서 좀 이렇게 반등하다가 다시 반등했는데 네, 다시 좀 이렇게 또 투자 심리가 이게 뭐 이렇게 되면서 좀 이제 다시 밀린 거고. 테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낸드 플래시 쪽을 주로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쪽에 이제 낸드 플래시용 증착 장비를 주로 납품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약간 삼성하고 거래를 안 합니다. 예전에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슈가 있었어요. 서로 특허 소송 이렇게 벌이면서 네. 서로 이제 이렇게 안 좋게 헤어져서 이렇게 삼성을 제외한 대부분 업체하고 거래하는 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네. 근데 최근에 뭐 워낙 중국 쪽이나 네. 뭐 이런 쪽 특수가 좋았기 때문에 주성은 이제 괜찮은 거고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원래는 LPCVD 쪽을 주로 주력으로 하다가 네. 유진하고 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CVD 장비를 주력으로 하다가 ALD 쪽으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해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좀 괜찮은 편이고 삼성 의존도가 높은 원익 IPS하고
테스는 조금 이제 슬로우한 편인데요. 지금 뭐 분위기를 보면 네. 낸드 플래시 쪽이 좀 좋잖아요. 뭐 오. 그렇죠. 최근에 키옥시아의 그렇죠? 낸드 플래시 펩 오염 사고도 있고 최근에 그리고 이제 뭐 고정 거래 가격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팟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이제 낸드 쪽 어떤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낸드 비중이 높은 테스가 지금은 제일 네, 정착 장비로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장비 기업 말고도 또 소재 기업들, 네네. 소재 기업들도 있잖아요. 좀 네네. 장비 쪽은 아무래도 요즘 뭐 매크로가 불안하다 보니까 그렇죠. 소재 쪽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분들은 어떤 쪽으로 가면 좋을까요? 네, 뭐 일단은 그 ALD용 소재를 하는 DNF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은 하이케이 소재를 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많이 늘어나겠죠. 그죠? ALD 장비가 막 깔리잖아요. 네. 그러면 소재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DNF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좀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낸드 플래시 쪽에서 이제 증착 네. 소재를 씁니다. HCDS라고 해서요. 이제 HCDS. 네. 요 이제 낸드 플래시에 쓰이는 소재 이름입니다. 네. 요게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128단인데 요게 176단으로 쌓게 되면 소재를 그죠?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하는 이제 DNF가 이런 쪽 소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덕산 테코피아라는 덕산 회사가 있습니다. 덕산 테코피아하고 그리고 솔브레인. 솔브레인까지. 예, 이런 회사들이 HCDS 쪽으로 이제 소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DNF가 네. 작년에 좀 세게 많이 내렸다가 네네. 다시 올랐다 내렸다 약간 조금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체 네네. 왜 그럴까요? 인텔 때문입니다. 인텔 때문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즈라고 그죠? 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사파이어 래피즈 신규 네. 신규 CPU인데 여기에 맞춰서 이 DDR5 DRAM이 생산되잖아요. 그런데 네. DDR5 DRAM에는 ALD 공정이 적용되는 하이케이 소재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DDR5 생산이 지연되면서 이제 DNF 소재 매출 어떤 그런 것들도 지연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또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가 본격적으로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네. 그럼 DDR5를 열심히 만들어야 돼요. 아. 그러면 지금 DDR5용 소재가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다시 반등을. 네네. 오. 그러면은 뭐 이쪽 덕산데코피아나 뭐 솔브레인 네네.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또 어떻게 보세요? 이제 낸드 플래시 쪽이 아무래도 지금 뭐 워낙 그 해외 쪽에서 계속 수급이 불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업체들은 최대한 좀 많이 생산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존의 아파트를 128층을 짓다가 이제는 앞으로 176층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재를 한 30, 40%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더 써야 되는데다가 뭐 해외 쪽도 불안하기 때문에 이쪽 소재 수요는 더 탄탄할 거다. 그리고 판가를 또 뭐 이렇게 인하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잘 쳐줄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시장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러면 워닝 IPS도 ALD 하면 안 되나? 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니 왜 워닝 IPS는 이 ALD 쪽으로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예리해요. 다 하면 좋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것저것 굉장히, 다 해서 다 돈 벌면 그렇죠. 좋잖아요. 국내 4대 그 증착 장비 업체가 있잖아요. 네. 테스 빼고는 다 ALD 장비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유진테크는 이미 장비가 팔리고 있고요. 이미 팔리고 있고. 네, 원인 IPS는 아직 뭐 성공적으로 납품을 못 하고 있는데. 왜죠? 아무래도 좀 어려운 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거? 네. 이게 ALD 장비도 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공정에 쓰는 장비가 있고 쉬운 공정에 쓰는 장비가 네. 있는데 아무래도 유진테크나 주성 엔지니어링은 처음에 좀 이제 시장 진입이기 때문에 좀 쉬운 이제 네, 로엔드 먼저 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네. 아무래도 원익 IPS는 삼성전자하고 같이 개발해서 뭐 하다 보니까 좋은 거부터 그렇죠. 네, 좀 어려운데 당장 일본 뭐 예를 들면 고쿠사이 일렉트로닉스 같은 회사의 장비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다 보니까 좀 속도가 안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 3나노 같은 경우는 기존 핀펫 공정이 아니라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새로운 공정이 적용되잖아요. 네. 그게 거의 4차원 공정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려면 또 ALD 장비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쪽 개발을 막 하는 것 같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그럼 이게 어쨌든 잘 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성장이 맞습니다. 또 네. 보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원익 IPS 재무제표를 한번 뜯어보면요. 네. 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어려운 거 하니까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가 좀 밀어주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좀 잘 되면
대박일 수도 있습니다. 잘 되면 대박. 네, 맞습니다. 그거를 조금 기다려봐야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물려가지고 힘드신 분들 그렇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오늘은 이렇게 반도체 4대 공정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어려우면서 동시에 이제 이게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좀 희열이 있어요. 작년하고 사뭇 다르죠. 사뭇 달라요. 이제 네. 느낌이 확 네. 달라요. 이제 네. 기사들도 잘 보이고 그렇죠. 이제야 조금 내가 반도체 투자를 제대로 한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여러분들도 투자에 많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 본인에게 있음 기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